저게 고창치. 예. 네. 순한 맛이야, 이게. 안 매운 거. 왜 안 매운 거? 어, 안 매운 거. 그게 봄에 팔 거. 학교, 방학 끝나고 학교 급식 들어가면 저게 없어. 예. 네. 없고, 이제 꽃이 따로 색, 진짜 좋잖아. 예. 네.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쏜 것만 내 입맛에 있다. 색이야. 기가 막히네. 17,000원. 이게 지금 17,000원이요? 네, 이게 15,000원. 그니까 걸린 거. 거의 15,000원? 네. 꼭지 따면 17,000원 나오고. 그렇지. 좀 더 나와. 한 300원. 이것도 좋잖아. 근데 이게 그 말하는 18,000원짜리 꽃도 이 꽃이야. 어, 18,000원짜리야? 기가 막히네. 근데, 저기 내가 처음에 2번, 3번 산 것보다 이것이 껍질이 두껍네? 근다고 봐야지. 그건 껍질이 좀 얕더라구나. 그때는 막 날감을 때고, 이 쇠물꽃이에요, 이 하우스. 그래서 이렇게 좋아. 하우스 지할 때 그랬대, 이 파야. 네, 이거 다 뽑을 거야, 또, 우리가. 아, 그래서 저기, 사장이 남사장 하장서 양근이고, 예. 이건 학원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학원. 그럼. 내 사장은 이런 거 안 줬어.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저 꽃이하고 어떻게 들려? 천원 차이 난다고 해야지. 아. 네, 이제 색은 똑같이 나는데, 네. 좀, 뭐랄까, 좀, 가시지 않, 얕잖아요. 아. 얇아도, 내가 이런 거 15,000원짜리도 팔지. 15,000원짜리도? 양근은 요거밖에 없어, 양근은. 다 팔지. 양근은? 양근은 없어. 꽃주가 저쪽에 있는 것이 좋구만이라. 어디니? 방에 있는 것이. 그거 보정 부품 있거든. 그거다. 동물에서 분명히 나오고 가라고, 예. 예.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꽃이. 요것이 대한민국 제일 좋은 꽃이라? 아주 빵구는 진땡이. 8개, 8개 서울로 올라갔어. 19,000원씩 올라갔어. 꼭지 나가지고 19,000원씩. 저기가 16,000원. 지금 뭐고요라? 쌀, 요것은 쌀요? 응? 요런 건 쌀. 아, 근데 짠거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일로만 사다 짠 거더라고.